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지 않고 어떻게 왔어요? 폭우로 막 쏟아졌죠. 폭우로. 네, 폭우로 쏟아졌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도 있죠. 뭐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심수봉. 네? 심수봉의 뭐예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설책도 있잖아요. 소설책 뭐예요? 어릴 때 가슴을 뛰게 했던 소설책. 소나기. 그 소나기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을 정말 저는 굉장히 그 가슴 뛰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가슴 뛰면서 봤어요. 저는 첫사랑을 저도 4학년 때 봤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저의 짝꿍!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영미라고 저의 짝꿍이었는데 참 지금 잘 살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짝꿍. 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비를 긋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비를 긋는다. 비를 긋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세요?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어느 도예풍의 남자가 그 시골의 형님 댁에 내려가서 이렇게 그 며칠 동안 묵게 됐는데 그래서 그 참외밭에 그 움막이 있고 움막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느 여수님이 우리 하느님 기억나시는군요. 거기 까딱까딱 하시는 거니까 어느 여수님이 지나가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움막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원두막. 원두막에 이렇게 잠깐 누워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오진 않고 여수님이니까 그냥 세워두기 뭐해서 참외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때 그 표현을 비를 긋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스님이 누구를 남자를 배웅하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좀 울먹이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수님이 출가를 했는데 그 남자는 그 여수님을 못 잊어가지고 그 여수님한테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여수님은 한번 출가했기 때문에 예, 그 남자를 떠나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 아쉬운 혼별의 그 순간을 보게 됐는데 지금도 그 수필을 제가 머릿속에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책들을 읽으셨죠? 저는 최근에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나는 읽으세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분의 나이가 올해 84세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나이대도 지금 뭐 온몸이 무슨 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인데도 정말 재밌게 이런 책도 써가면서 산다는 거죠. 김영석 교수 아시나요?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65세부터 75세 때. 굉장히 그때 제일 정말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은퇴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재미있는 그 거리를 찾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분을 본받고죠. 열심히 재미있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인생은 비극이라고 생각하면 비극이죠. 희극이라고 생각하면 희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선생님? 왜 희극입니까? 별로 없어요? 네. 그러게요. 정말 우리 선생님은 그 건물을 이렇게 집을 짓는 분이라
집을 한 채 탁 쳐가지고 이렇게 신혼부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손도손 행복하게 우리 집는 사람이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그 집을 한 채가 아니고 16채를 짓는다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유생은 비극인가 비극인?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에요? 요사예요. 하면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저를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같이 즐거워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선생님이 웃음치료를 배우셔가지고 여기저기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들고요? 그분들을 누가 아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전인현 선생님 어떠세요? 인생은 행복입니까? 비극입니까? 저요? 비극과 행복이 같이 공존하고 비극과 행복이 같이 공존하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극으로 보기 때문에 예, 인간 인생은 낙연성이 있죠. 예, 때로는 정말 힘들 때는 비극이고 또 뭐 행복할 때는 희극이고 그렇죠? 우리 장모님 어떠세요? 저는 희극입니다. 왜 희극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또 이제 선교사한테 또 이제 이바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요양까지 겸해서 우리 봉사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장모님 완전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금전적인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최현정 선생님 어떠세요? 인생은 하루도 그렇고 늘 살다보면 희비가 없다. 저기 희극이 왔다 가면 비극이 또 오고 그걸 해결하는 거라고 하는 거라 제대로 되면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문님 최현정 선생님은 오늘 룰랄라 막 비다 안 온 상태에서 희극으로 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가지고 비를 엄청 맞아가지고 갑자기 비극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왔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또 희극으로 바뀌죠 지금. 희비가 교차 안 나는 거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처럼 인생 어떠세요? 인생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희극이라고 써요. 왜 희극입니까? 좋게만 생각하면 비극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희극적으로 이제 살겠다 마음 먹으면 그렇게 이렇게 막 체면을 건 것처럼 모든 게 다 이제 다 이렇게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 먹겠다. 신생이 말을 너무 잘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신생 선생님은 그 분평동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화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평정하는 동에서 왔어요. 분노를 평정해가지고. 맞네. 네, 분노를 막 평정해가지고 화를 안 냈습니다. 맞네. 네, 분노를 아주 분평동에서 사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은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 그런 거. 네, 정말. 저기 웃음치료에 그 청문님 봐봐요. 네. 항상 너그러. 항상 웃어요. 아, 분평동에 살아요? 그렇죠. 자, 우리 장석주 시인이 지은 시가 있죠. 뭐예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죠. 대추 한 알이 염물 나면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천둥 몇 개? 천둥 몇 개? 예, 벼락 몇 개? 비바람 양 몇 개? 또 쨍쨍 내릴 때는 햇빛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예? 그렇게 비바람을 몰아치는 걸 맞고 그다음에 쨍쨍 내릴 때는 햇빛을 받고 정말 떨어질 수도 있었잖아. 이런 폭우 때문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태풍을 견디고 오롯이 달려서 노랗게 있는 참 우리 장석주 시인도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마강수 교수 아시죠? 네, 한때 좀 연세대학 교수, 국문학과 교수인데 한때 좀 그 소설을 이제 안소설을 써가지고 정말 구속까지 됐는데 그 마강수 교수가 낸 책을 출판한 회사가 어딜까요? 이 장석주 시인이
예, 그 네, 출판했어요. 인쇄소 할 때, 출판사 할 때. 그래서 둘 다 폭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다 바르고 다 정리하고 안성으로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근데 뭘로 살아났을까요? 그 자기가 지어놓은, 써놓은 책들, 시들,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 살려줬다는 거. 정말 이 책이, 예, 책이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또 사람은 책을 만들죠. 책을 만든 사람보다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게 훨씬 어때요? 많다는 거죠. 예. 공감 많아요, 여러분? 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대요. 아셨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또 희망이 넘치고 또 앞으로 세월이 가더라도 대추처럼 잘 익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 정말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우리 명품 스피치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안 님부터 내가 감명 있게 입은